네, 안녕하세요. 두근노래은혜 세상의 김보경입니다. 네. 네, 음악도 계절을 타거든요. 신선한 봄에는 어떤 음악 듣죠? 가볍고 경쾌한 음악을 듣고요. 여름에는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죠. 그런데 요즘처럼 단풍 아름답죠. 억새가 또 휘날리죠. 이럴 때는 감성적으로 어떻게 막 예민해져요. 이럴 때 듣는 음악은 역시 분위기는 재즈나 잔잔한 발라드 아니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올드팝 같은 것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특히 우리 성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잔잔하고 차분한 성가를 들으면 더 또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가 교실 두근노래 은혜 세상 오늘은 경인교구 안양교단 교도님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피아니스트 김소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성가를 배워보기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성가 제168장 꽃이 피네 꽃이 피네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꽃이 피네 하늘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 꽃이 피네 여기저기 하늘꽃 하늘땅 가득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작평화가 오리라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 꽃이 피네 여기저기 하늘꽃 하늘땅 가득하니 개벽이들이 개벽이들이 장개벽이 되리라 오늘의 성가를 배워보실 텐데요. 방금 꽃이 피네를 보셨는데 어떠세요? 그 율동과 함께 꽃이 피네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생동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운 성가는요. 또 그와는 좀 반대되는 느낌의 성가예요. 제 154장 혈인데요. 어연내를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라노 김보경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죽는 일을 괴롭고 또
이 154장 혈인되어 어련예는 가사에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백지혈인 나투신 그 장면이 성가를 부르시다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아주 거룩한 성가입니다. 네, 오늘 안양교당 교도님과 함께 또 이 성가를 함께 배우게 돼서 굉장히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디씩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저랑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은 더 이렇게 멋지게 좀 성가를 좀 부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피아노 한번 첫 음 한번 주세요. 아, 그리고 가사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음 주세요. 자, 보시면 4분의 6이에요. 4분의 6. 이것은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몇 개? 그렇죠. 6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분음표 요거를 한 박자씩 하시고요. 요거 세 박자. 네. 다 아시는 거니까요. 가겠습니다. 시작. 살고 상단이 또 계셔서 그런지 역시 잘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 살고 죽는 일은 괴롭고 또 어두워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심각한 노래죠. 예, 조금 심각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결연에 차셨던 대종사님과 선진, 구인 선진님들 떠올리시면서 조금 의미를 조금 더 넣으시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첫 음, 첫 박자를 어떻게? 조금 더 강조하시면서. 네. 시작. 살고 죽는 일은 괴롭고 어두워도.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온통 다, 온통 다 맞춰주어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좀 소리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온통 다 받쳐주고야, 내도 너를시 받쳐주고야, 이렇거든요. 받쳐주, 첫 음을 살짝 액센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 음정 레도 도 똑같아. 레도 도 레도. 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만 할게요. 받쳐주고야 쳐주세요. 시작. 받쳐주고야 넉넉하게 사는 것. 아, 좋으세요. 자, 그런데 자, 넉넉하, 넉보다 개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어떤 단어가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넉자가 더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큰 박자지만 뭐 이렇게 박자와 우리가 강조해야 될 단어가 일치를 사실 원래 그렇게 일치하게 써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넉넉하게 사는 것, 사는 것에 첫 음에 음절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넉넉하게 첫 음 주세요. 시작. 넉넉하게 사.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아유, 소리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우렁차시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긴긴 밤을 거두었네, 여기까지는 뭔가가 서주가 마치 글을 쓴다면 아니면 시를 쓴다면 서주나 서론, 서시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 상황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긴긴 밤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론이 나와, 연주가 나오죠. 진리의 횃불을 들어. 그래서 뭔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힘차게 하셔야 돼요. 점점 크게 가시게요. 진리의 시작.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어두워내. 성악 전공하셨어요? 아이 소리들이 정말 좋으세요. 남자기 돈이 많으셔서 그러신가요? 굉장히 우렁차시고 아 좋으시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음정이 저도 노래하기 어려워요. 발음이 왜냐하면 또 들이야 들. 으 하고 하면 요 성대 목이 이렇게 딱 좀 막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들 하고 리을 붙이지 마시고 드로 해서 드 해서 다 하시고 끝에 가실 때 리을 받침을 살짝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 드로 이렇게 해보실까요? 레 드로 한 번 더 시작 드로. 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가실게요. 진리에 레 진리에 시작 진리에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어두웠네.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살 마치 4분의 6인데 4분의 3 같은 느낌. 크게 세 박자잖아요. 크게 세 박자 그러니까 강냥냥 중강냥냥 이런 약간 왈츠까지는 아니고 그런 느낌. 밑에서 살짝 살고 죽는 일은 하는 것을 살고 죽는 일은 어둡고 또 괴롭고 또 어두워도 이렇게 리듬을 조금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 쳐둠 주세요. 시작. 살고 지금 이거 이제 그 백지혈인 나트던 날 그러니까 1919년 방언 공사를 마치시고 이제 3월 음력 3월 26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셔서 음력 7월 26 우리 법인절이잖아요. 그때까지 4개월 동안 기도를 주 하시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뭐 우리 교도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백지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기에 다 이렇게 손도장이라고 그러죠. 찍으셨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게 아니면 이제 우리 죽자 하고 칼을 딱 놓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 찍었던 그 지문 그게 피처럼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 그 대종사님과 선지님의 그 얼마나 간절하시고 정말 사무치게 기도를 하셨으면 야, 그 기도 정성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뭐 잘 하시고 계시죠.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자 그 생각하시면서 자 요거 한 번만 해보시게요. 드로 레도도 같은 음이야. 레도도 레도 그거만 하시면 완벽하세요. 자 요거 한번 들어 해보시게요. 질 레레레레레 시작.
하시지 말고 드 똑같은 음자 시작 드.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드로. 아우 잘하시죠. 그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끊지 않고 1절 가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전주부터 갈게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양교당에서 교화의 꽃을 피우고 계시는 교무님을 이 시간에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교무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교무님 어서 나오세요. 네. 우리 비타원 이상선 교무님을 다시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시청자분께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교당의 이상선입니다. 네, 야 우리 제가 안양교당을 또 저는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안양교당보다 훨씬 활기차고 훨씬 규모도 크고 훨씬 명당 자리에 명당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교당이 놀랬습니다. 정말로. 아, 교훈이 어떠세요? 여기 사시니까. 네, 안양교당은 경기도에서 네. 최초로 생긴 그런 역사 깊은 네. 곳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그 창립의 주인공 되시는 분들 우리 안타원님, 재타원님, 실사님 이렇게 다 와 계시는데요. 아, 네. 네, 원기 53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 네. 저희가 수원교당을 네, 네. 연원교당을 할 정도로 처음 시작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역대 교무님들의 혼과 정성이 어린 그런 곳입니다. 네네. 네. 아우, 정말 정말 제가 와서 굉장히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도 굉장히 활기차시고요. 막 생동감이 있으세요. 그러세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비타원님께서는 뭐 그냥 평소에도 늘 사실 정복을 입고 다니십니까? 어딜 가시든? 옷이 없어서. 아 들으셨죠? 네. 저희 교무님들이 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가끔은 조금 이렇게 뭐 조금 네. 편한 옷차림. 물론 이제 일을 하시거나 또 이럴 때도 있으시니까요. 또 필요하시기도 하시지만 늘 교무님께서는 정복을 입고 다니신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별히 또 정복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 옷이 없는 네. 이유 말고 네. 원불교를 알려야 되겠기에 네. 네. 원불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네. 입고 다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실습 교모를 할 때 충주에서 했는데요. 그때 아, 네. 전혀 원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어떻게 좀 알려볼까 해서 그때 이제 네. 입고 다니기 시작해서 지나다니다 보면 아. 인사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죠. 아 그거. 네. 네. 교무님께 자체가 걸어 다니는 뭐 이제 홍보 뭐라 그럴까? 걸어 다니는 원불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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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무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안양 교당만의 뭐 교화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저희 교무님들이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데 지금 이제 원불교 100년 되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는 우리가 안으로 적공하면서 우리들끼리 열심히 행복을 가꾸고 이렇게 네. 살았다면 이제는 이 기쁨을 주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네. 저희 교도님들이 이제 함께
그동안 역대 교무님들로부터 공부하고 실력 갖췄던 그 모습을 이제 밖에 좀 내놓자 하는 이런 다짐으로 안양시와 연대해서 네네. 이렇게 좀 그 교화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안양시에서 요즘 이제 그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교 네네.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민을 대상으로도 인성교육을 하는 예, 프로그램을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시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 선정이 되어서 아.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는 박수가 나. 그러면 결국 이제 안양시와 우리 안양교당 원불교가 또 더 나가서 우리 원불교 안양교당뿐 아니라 우리 원불교가 서로 윈윈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저 욕심만큼 네. 시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예, 그래서 아직도 때를 또 좀 기다리면서 제 교도님들이 먼저. 규법으로 실력을 갖추는 그런 준비를 하고 네. 지금 출정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네, 아, 뭐 우리 안양교단 교도님들께서는 교우님과 함께 아무튼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교우님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 우리 안양교단에서는 우리 비타운 이상성 교우님을 비롯해서 또 또 교우님들이 여러분 또 애쓰시고요. 또 교도님들 또 이렇게 협력하셔서 막 정말 다니고 싶은 교당 막 빨리빨리 법회 일이 기다려지는 교당을 만들고 계시는데 자, 이 시간에도 장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성가 교실 그러니까 사상 최 연소 네 출연자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임지율 어린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세요.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소녀 네, 임지율 양의 연주를 들어봤어요. 우리 금방 우리 지율 양이 연주한 게 하나는 고향의 봄이었고 하나는 그 옛날에
우리 지율 양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좋아해요? 그 곡을? 음악이 좋아요. 그래요? 오, 그렇구나. 자, 우리 지율 양은 교당이 언제부터 다녔어요? 제가 7월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부터. 아, 그랬어요? 파리 교당에서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교당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이 만났나요? 네. 아, 누구누구 만났어요? 프랑스 친구도 만났어요. 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로 얘기했어요? 프랑스어는 못하고 그냥 손짓으로만. 그랬구나. 아유, 잘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율 양은 바이올린 언제부터 했어요? 한 1년 전부터요. 아, 그랬어요? 1년 했는데 사실 바이올린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이 절대 음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 우리 지율 양 참 잘하네. 음정이 정확하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건 그냥 취미로 하고 꿈은 여행작가예요. 여행작가. 와. 좋아요. 여행작가 정말 좋아요. 그럼 사진도 이렇게 사진 카메라도 또 잘 알아야겠다. 그렇죠? 글도 잘 써야겠고. 알겠습니다. 우리 지율이 형 취미지만 또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여행 작가도 되고 그래서 꿈을 이루세요. 네.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또 한 몫을 하는 그런 우리 지율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율 양의 그 바이올린 연주로 네, 고향의 봄 그리고 그 옛날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마저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근위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멋진 서원 영원이자 오늘인데 한 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데요. 어렸네. 한 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데요. 어렸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처럼 네 마디씩 한번 끊어서 가보겠습니다. 스스로가 첫 음 주세요. 시작.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그뒤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멋진 서원 영원이자 오늘인데.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 주세요. 자,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근위라서 막을 건가 해서 여러분, 노래는 여러분 노래라기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사를 마치 우리 시를 이렇게 읊조리는데요. 단 그것이 책 읽듯이 하시면 안 되고 가사를 곰씹는다 그러죠. 좀 씹으시면서 가사 뜻을 잘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좀 더 스스로가 하는 뜻을 이렇게 시작.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그렇죠. 그 뒤라서 줄기로 한 아지로 멋진 서원 경원이자 네 좋아요. 한 마음 한 마음 사무친 혈인데요. 어렸네. 한 마음 사무친 혈인데요 어렸네. 야, 정말 잘하십니다. 여기만 딱 조금만 한음이 틀려요. 천지
내려가시면 처 내려가시면 안 되고 처.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100점. 네, 천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천지. 네, 한 번만 더. 시작. 천지. 처. 올라가셨어. 처. 시작. 처. 그렇죠. 그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천지. 잠깐만 내려가실라 그러다가 멈추셨어요. 네. 자, 그러면 2절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세요. 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가늘가늘한 몸매를 가지신 분인데 또 가창력 강하고 파워풀하세요. 가수 최서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제가 아, 참,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서희입니다. 둥근 노래 은혜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뵙겨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정말 이른 아침에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노래하시는 분들은 실은 아침에 조금 노래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참 최서희 씨는 네. 그 혹시 성악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대학교를 성악을 전공을 해서 네. 교육과 내 성악 전공을 해서 네, 또 교편 생활도 했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소프라노세요? 아니면 메조 메조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세요. 네. 그렇죠. 네. 좀 가는 몸은 또 메조예요. 그런데 그 성악가의 성악도로서 이렇게 무대에 서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정말 성악도로 계속 성장하는 게 목표였죠. 꿈이었고 네, 네. 그런데. 좀 많은 여건상 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미련은 없고요? 미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비록 다른 장르지만 지금도 네네. 여러분을 또 만나뵙기는 무대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련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서희 씨는 지금 그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데뷔는 2005년도에 했어요. 근데 제가 네, 네, 활동을 많이 못하고 근데 네.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지금 한 4년? 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또 우리가 네. 또 최서희 씨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아, 굉장히 저기 궁금해요. 성악하시던 분이 또 가요를 어떻게 부르시나? 네, 어떤 곡 먼저 들을까요? 네, 제 타이틀곡이죠. 치맛자락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직접? 네. 프로듀싱도 하셨다는 곡인가요 혹시? 치맛자락이? 같이 했죠. 저희 또 추가열 선배님하고 같이. 아, 네. 추가열 씨랑요? 네, 네. 알겠습니다. 치맛자락 네.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뜨거운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뜨겁게
네, 저도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트로트라기보다는 그 왜 추가열 씨 약간 네. 스타일이 네, 네. 느껴지면서 네. 아주 곡이 예뻐요. 네. 아주 가사 말이 아주 여성스럽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곱고 예쁘고. 네. 또 악보를 구입해서 네. 제가 또 레퍼토리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 우리 서희 씨는 그러니까 네. 가수 말고 또 뭐 다른 활동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아. 가수 말고 다른 활동보다 가수 플러스 네 뮤지컬도 네. 하고 아. 네 그리고 또 경기 팝스 앙상블 팀에 네네. 또 객원 보컬로 활동하고 아, 있고요 또 그러세요? 오케스트라랑 또 협연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재즈는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어,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재즈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참 많이 없다는 네. 게 아쉽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재즈를 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네. 것 같아요. 또 가을하면 또 재즈의 계절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분위기가 너무 재즈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다. 아 그런가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네. 조금 네. 노래를 조금 해요.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자, 또 두 번째 곡을 또 네. 들어봐야겠네요.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아, 정말 두 번째 곡을 어떤 곡으로 선곡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네. 차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고 고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날 정말 예쁘고 곱고 사랑스러운 곡을 전해드려야겠구나 싶어서 네. 꽃밭에서 준비했어요. 아, 네. 좋죠. 네. 그거 네. 꽃밭에서야말로 메조 소프라노들이 잘 불러요. 네네. 네. 그 제 아주 후친한 후배도 그걸 잘 부르고 아. 저도 이제 열린 음악회에서 그걸 부른 적이 있는데 네. 한번 우리 서희 씨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밭에서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아, 즐거우셨죠? 네. 네. 어느덧 성가교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성가교실에서는 방청을 원하시거나 방송에 참여하신 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성가교실 둥근 노래 은혜 세상. 오늘 안양교당 교도님과 함께 했는데요. 성가 154장 혈인데요. 어렸네를 1절 그리고 간주 2절 아주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